난입하셔도 좋습니다. 난입하셔도 좋으니까 난입했을 때 랄프가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예. 네네. 저기 게임방 대기실을 제가 열어놨기 때문에 절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화면이 싹싹 올릴 겁니다, 저희가. 예. 이거를 누르면 게임방 대기실. 이걸로 저거 할수 있어요. 링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죠? 딱 누르면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게임방 대기실에. 도현 올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씨, 아하. 이런 새끼, 이런 새끼들이 많다니까. 약간 샤이 보이네요. 부끄러워가지고 바로 그냥 도망가 버리네. 요즘 MZ가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되게 목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 봐봐. 장난치려고 들어오잖아. 저런 새끼들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마스터 보스. 자, 주영 씨 있나요? 김구롱이다. 김주영 씨? 김주영 씨? 주무시기 전에 크로마키 좀 설치해주고 주무세요. 예, 여자친구가 설치해주는 크로마키가 더 좋은 법이거든요. 그쪽 화면 잘 나오잖아요, 그. 예. 양손으로 깔끔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누구랑 말하는 거야? 너한테 얘기한 말이에요. 아, 예.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좀 남죠?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성의 없이 펼치셨네요. 여기 딱 맞춘 건데, 여기 있는. 예, 안 돼요, 안 돼요. 좀더 이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네요. 예. 주무세요. 이렇게 딱꽉 차잖아요. 예, 주무세요. 또 친출을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방을 만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방송 조금 도와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개지랄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예. 열받게 하지 마세요, 저를. 말투를 바꾸라고요? 뭐 어떻게 예시를 좀 해주시겠어요? 채팅창에다가 나라면 이렇게 얘기할 듯. 예, 대사를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할게요. 예, 대사 적어주시면 그 대사대로 할게요. 예전에 했던 거세 개가 남아 있네요. 새로 만들게요. 해줄 수 있겠니? 아, 주영아, 잘 자. 내가 설치할게. 되게 스윗하시네. 그래서 님 여자친구 있나요? 엄청 행복하시겠어요, 여자친구분께서. 아, 결혼했어요? 아, 진짜요? 축하합니다. 레프트는 무한 참여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화면이 번쩍번쩍하지? 오케이, 화면이 번쩍번쩍하지? 아, 전체 화면 독점 모드. 오, 좋다. 오, 좋다. 오, 너무 좋아.
들어오신 분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내가 화면에도 좀 잡아놓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 아니다. 게임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예, 얄프. 오버레이. 예, 네. 띄워주세요. 그리고 닉네임도 다 뜨잖아. 그지? 뜹니다. 예. 어. 이재진 씨. 네. 마이크 조금만 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크롱 씨. 어, 네. 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마이크. 비밀번호가 뭐예요? 1212입니다. 그요 씨. 네. 다들 레프트 있으신가요? 네, 네, 있습니다. 아, 저는 다운받고 있어요. 준비가 되셨네요. 아, 근데 이거 처음인데 처음 하는 사람도 아, 괜찮습니다. 처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스팀 닉네임과 디스코드 닉네임을 똑같이 동일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3인칭이 요건가? 어, 요건. 일단 좀 파밍할게. 랄프 얼굴 치워. 왜 역행가요? 얼굴 치워 씨. 야, 나 역해야? 예. 3인칭 어떻게 해? 그 반점 누르시면 됩니다. 반점. 헐, 별로야. 다시 만들어 올게요. 어, 옷 색깔도 바꿀 수 있네. 어, 나 이 퍼플색 입어야겠다. 요게 좀 깐진한다. 님들은 저한테 친추를 보낼 수 있게 제가 그 친구 코드를 DM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글로 보내세요. 네. 대답이 너무 작은데요? 예. 네. 친구 코드. 그러게요. 이 게임도 진짜 나이 많이 처먹었죠. 근데 이 게임이 완성도가 깊어요. 게임 자체가 완성도가 좀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제시를 해본 거죠. 예. 아, 근데 남정네들밖에 안 들어오네요, 이거. 솔직히 이 시간에 게임하는 여자가 뭐 이제 많이 없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이 노동을 좀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을게. 아니 근데 노동을 아예 안 하려고 하면 안 돼. 같이 하면서 일구어 나가고 또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낚았쥬? 아, 네. 상황한테 쳐맞았쥬? 너무 오래 걸려. 애들 지금 다 깔고 있지? 네. 네. 6기가 까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는 좀 같이 앞으로 하기 힘들겠는데? 아니요, 컴퓨터 사양 좋아요. 아, 아 저기 게임을 사느라 다들 네, 스팀에다가 신용카드 등록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게임 살 때 그때그때마다 약간 충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약간 예, 힘들 거예요. 환자. 어, 지금 섬으로 가고 있네요. 어. 섬에다가 정박해 놓고 애들 오면은 이제 그때 저기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노를 빨리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다 같이 캐고 올게요. 팔 수 있는 건. 어, 이 섬 지나가는데 이거? 캘수 있는 거 다 캐고 있어.
섬 지나가는데? 꽃밖에 없네. 여기 아 닷을 아직 만들 순 없으니까 그냥 표류하는 삶을 삽시다. 예, 일단은 한 명 들어왔어요 지금. 오케이. 네, 저 들어왔습니다. 두 명 들어왔습니다. 게임 하는 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크래프팅해서 일단은 좀 뗏목을 좀 넓혀가는 저기를 합시다. 그요님. 어? 네. 아 시발놈 역해네. 아 역겹네. 역겹네. 지금 세 명 더 추가해가지고 지금 멤버가 아홉 명입니다. 일단 아홉 명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중구난방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것들 빨리 만들기 위해서 파밍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판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무 판자 먹어놓은 거 좀 땅바닥에 다들 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판자 좀 넓힐게요. 예? 버렸습니다. 8개입니다. 라이프 씨 자꾸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 이게 누가 밀었어요. 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넓히는 기술. 그리고 저런 통나무 오크통을 캐야 돼요. 오크통을 캐면은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자 플라스틱과 판자를 저한테 다 주세요. 가운데다가 좀 배를 제가 넓히겠습니다. 플라스틱 다섯 개랑 버렸습니다. 예 여기 오크통 여기 있잖아 왼쪽에 내 기준 왼쪽. 오케이. 오케이 앞에 그리고 오크통 세 개나 보인다. 저거 다들 저 회수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밍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쫓겨내질 수 있습니다. 자 나이스.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꼭 저 그리고 만들어야 될 게 뭔지 잘 확인하고 이제 낚싯대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면서 판자 플라스틱은 전부 나한테 주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방향 왼쪽에 뭐 하나 보이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우와 상자 개 크다. 오 나 먹었다. 오 뭐야? 저거 뭐야? 뭐야? 새로 이야 방금 이하 뭐 리액션 굉장히 좀 자기적이었기 때문에 경고 한번 드릴게요. 누구예요? 리오님이요. 예예. 저 안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빈이. 오빈이 경고 한번 드릴게요. 나대지 마세요. 예 나대지 마세요. 그런 리액션 더럽습니다. 예. 우와 멋지다. 이런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죠? 멋진다. 예. 오크통이다. 아. 자 반대쪽에 오른쪽에 보이죠? 자 오빈이님 벌로 와. 예 가지고 오세요. 저거 뭐 저거 놓치면은 놓치면 안 되겠죠? 예 됐어 됐어 가지고 오시고 나이스. 자 플라스틱이랑 그 나무 판자를 전부 나한테 주세요. 플라스틱과 나무 판자 저한테 많이 떨궈 주시고 이제 오빈이님 너무 적어요. 지금 거의 지금 뭐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상어가 그리고 우리 판자를 물어 뜯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미션은 자 여러분들 개인 상 지금 상어가 네 방 맞아야 죽어요. 네 방 맞아야 죽기 때문에 각자 창을 만드세요. 창 개인 소지할 수 있는 창은 하나씩 만드셔야 됩니다. 나무 판자 로프가 좀 필요하죠. 나무님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나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창을 창을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자 상어 온다. 뒤에 상어 온다. 자 수실 준비. 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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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이 새끼야. 오케이 한 번 더 올 거예요. 자, 좀 더 넓히고 이제 조금씩
자, 낚시도 해야 돼요. 낚시. 낚싯대랑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로프가 6개 필요하네. 자, 야자나무 잎 빨리 주세요, 저한테. 야자나무 잎 저 부족하거든요. 버렸습니다. 예.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아, 12개 아주 좋아요. 싹 다 로프 만들고. 오, 저 뭐야? 고래 있어, 뭐야? 오, 깜짝아, 씨. 아무도 당신 화면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가리 닥치시고 그냥 오크통이나 이런 거나 좀 터세요. 예. 비응시나. 예. 그 저 오크통 우빈이 씨 빨리 저 세형 쳐서 가지고 오세요. 그 뒤에 있는 거요? 예. 무섭나요? 예, 예. 너무 먼데요. 적극성이 떨어지네. 자, 일단 좀 너무 어두워졌거든요. 제가 목마라 뒤집니다 저. 목, 아 맞다, 목도 마르네. 어. 야 근데 이거 불이 너무, 이거 횃불 같은 거 없나? 횃불 있지 않았나? 오, 어두워. 횃불 그거 연구해야 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저거 만들어야겠네. 연구용 탑자. 코트님 여기 나무. 어, 나무 좀 많이 주세요. 네네. 나무 버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연구용... 스크랩 두 개, 스크랩 두 개 있습니다. 자, 연구용 탁자 만들겠습니다. 어디 만들어 줄까? 이렇게 해서 단자가 하나가 없네. 여기다 만들. 아, 씨, 근데 담수. 아, 뭐야? 자, 그리고 목마름 수치랑 배고픔 수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개인 물컵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저기 끓여 가지고 예. 염분은 제거하시고 드시면 돼요. 물은 여기서 이제 퍼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쓸만한 게 모닥불이, 모닥불이 없는데 랄프야? 재료를 넣어서 스크랩 같은 거 넣어서 뚫어야 돼요. 아, 그래. 오케이. 그럼 일단 뭐 아침 밝을 때까지 뭐 이렇게 어둡게 하는 수밖에 없겠네. 예, 네, 그렇죠, 어쩔 수 그렇죠. 없겠다. 일단은 그물로 나오는 그런 저기 바다 속에 그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것들을 잘, 예, 캐서 쓰면 됩니다. 예. 오케이. 캠 우측 아래. 아니야, 우측 아래보단 얘기가 나. 어, 이게 나. 야, 오크통 두 개나 있는데? 맹금류는 들어오지 마. 너 내가 막대할 수 없잖아. 맹금류는 들어오지 마. 막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맹금류가. 어. 뭐야? 막대해도 된다고? 아예 안 돼. 싫어. 나는 막대할 때 성나가게 막대해 버리기 때문에 안 돼. 어, 랄프님 친추 좀 받아주세요. 네, 저도. 누군데요? 저 김크롱. 아, 크롱 이제 깔고 들어오는 건가? 아니, 친추 깔았는데. 그걸 친추 그걸 보냈는데. 아, 그게 만료됐다고요. 그렇다면 누군데요? 그 김크롱이래, 김크롱. 이랑 김크롱. 눈꽃 김크롱. 오케이. 랄프님 혹시 이게 제 커드 받아줄 수 있나요? 네. 누군데요? 제커요.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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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님 존나 개찐따 같네. 제커. 네, 멋있는데. 제커. 수사는 너 아이린씨인가요? 네, 맞아요. 아씨. 약간 여자 아이돌 멤버 푸사, 호날두, 페라리 막 그런 저 차 이런 거 해놓은 새끼들 특. 찐. 아, 지금 목마름 수치가 다 달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일단 기본 아, 생존 담수 먹어요. 담수.
잡수자가 빈 컵 제가 제 아니 개인 물컵 만들어야지. 개인 물컵이 필요한 부분이지. 예. 어. 개인 물컵 다들 만들어가지고 담수 받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바닷물 네. 채우고. 여기다 떼 여기다가 저기 담수 채우기. 잠깐만.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나무가 있어야 돼. 나무. 아 네, 나무 떼기 없어? 아. 아니요 이거 지금 장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불이 안 붙어? 어 아까 붙었었는데 지금 이펙트 자체가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뭘? 어 이거 지금 장작을 놓으면 그냥 바로 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잠깐만 랄프야. 예. 야 나 목말라 뒤질 것 같은데 이게 불이 안 붙어. 그거 그냥 담수 마시 채우시고 지금, 마시면 지금, 돼요. 지금 먹는 물이에요. 먹는. 지금 먹는 물이에요. 아 이거 마셔 그냥? 예 네, 그거 먹는 물이에요. 그리고 바닷물 이렇게 하면 다시 채워지잖아요. 구워지면서. 아 이미 다 돼 있었던 거였구나.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등어구이 자십시오. 예 고등어구이 좀 먹을게요. 자 개인창 개인컵 빨리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배를 제가 디자인할 거예요. 제가 네? 큰 선박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예 이렇게 내가 다 디자인을 할 테니까 화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화로를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개인 화로 개인 담수대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개인이 쓸 수 있는 물품을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신발 같은 거 쳐 줍지 마시고요. 예. 요런 거 예, 쓰지 마세요. 예, 버립니다. 그냥. 바다에 필요한 저기 우리 뗏목에 필요한 것들만 예, 올려 놓는 걸로 할게요. 자, 바다 저기 배 조금 더 연장하겠습니다. 좀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랄프 씨는 랄프 씨 말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작대 바로 앞에 상자가 있어요. 상자. 예? 저장소라고. 예. 보이죠? 저장소? 네. 네. 예. 자, 랄프야. 네. 저장소 좀 많이 만들어라. 이게 뭐냐? 스크랩이 없습니다. 아. 스크랩 몇 개 필요한데? 두 개의 박스 한 개 나옵니다. 지금 두 개 있어요, 하나 지금 저 스크랩 네 개 있습니다. 스크랩을 전부 나에게 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상자랑 이런 것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주십시오, 주군. 플라스틱도 주시고요. 예. 플라스틱도 벌었습니다, 여기. 날 예. 밝아오네. 예. 일단 개인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들 해결하세요. 그리고 제가 먹을 물과 제가 먹을 고기를 예. 항상 구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상자 놓을게요. 상자 하나 더. 박스. 잠깐만. 이 상자를 반대로 잘못 놨는데, 랄프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이런 초심적인 실수를 하시다니. 바로 X 꾹 누르면은 내집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놓으세요. 예. 네. 자, 이거 오케이. 맞죠? 5와 10을 항상 맞춰서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들. 자. 좋습니다. 뗏목 점점 넓어지고 있죠. 예. 자, 화로를 제가 다 만들어 드릴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로랑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어 드리니까 개인 물품은 스스로 구비하시고 모든 걸 다 바다 옆에 떠다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싹 다 가지고 저한테 이 저장소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 두 번째 저장소. 예. 여기다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 네. 일 열심히 하시고요. 랄프는 일 안 해요? 아 친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친구 다시 보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구가 네, 아 지금 물살이 좀 거세지고 있는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플라스틱이랑 떠도는 것들을 계속 파세요. 예. 네. 밑에 6명 좀 더 있는데 올릴까요? 있습니다. 초대 다 올려요? 다 올려. 이거 게임 일시정지 없지? 없습니다. 오케이. 시간은 흐릅니다. 자 상어까지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상어까지도 내가 물리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 하시면 돼요. 배가 너무 흔들려요. 멀미난다.
이거 왜 안 고쳐지냐? 엘프야? 뚝뚝 뚱땅뚱땅 때려면 고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버.. 그.. 저게 있습니다. 뭐가? 어? 왜 안 고쳐지지? 안 고쳐져. 랄프가, 랄프가 이상한 짓.. 지금 뭔가 이상한 짓 한 것 같아. 제가 뭘 이상한 짓을 해요. 이옵니다. 아 수리! 아 수리 수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수리했어. 아... 수리했어. 수리했어. 오케이 오케이. 미안 미안. 저를 탓하신단 말이야.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예. 자 빨리 파밍하시고 랄프는 새로운 선원들 구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친구 코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 해서 친추했습니다. 네 받을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친추 안 간 사람. 분자 안 왔습니다. 형님. 분자. 분자. 희승 왔습니다. 그 저에 대한 그 명칭은 예 선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예, 예 선장님. 네, 네 선장님. 예. 이따가 다 어떤 그 직업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조타수랑 이런 것들 다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방해사 조타수 이런 거요. 예. 알겠습니다 선장님. 예 선장님. 어 나 이거 마셔야 되는데. 어 마셔. 랄프님 분자 친구 추가 보냈습니다. 어 마셨다. 맞습니다. 청화구이 이런 거 그리고 정수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야자나무 입한자. 오케이 야자나무. 모두 받았습니다. 네. 지금 근데 템이 너무 지금 너무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루프랑 이런 것도 지금 수급이 너무 안 돼요 지금. 씨발 판자랑 야자나무 잎 쳐넣어야 내가 이거 만들어줄 거 아니야. 아니 다들 일을 왜 안 하냐? 다 넣었습니다 저는. 아니 박스 하나에 요거 그릴 그리고 예? 이 정수기도 제가 만들었는데 말이죠. 자 정수기 하나 더 만들어 드릴 거고 개인으로 일단 쓸 것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남는 거는 어쨌건 싹 다 그거예요. 그 자원은 항상 남아 도니까 예? 자 정수기 두 개 만들어졌습니다. 아하 이거 오하열 맞습니까 이거? 맞지 그럼 아닙니까? 어차피 다 갈아치울 테니까 파밍이나 해 파밍이나 파밍하세요 파밍.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이 와야 지금 낚시도 하고 다 먹고 살 텐데 지금 이거 지금 발전이 너무 더뎌요. 시작이다. 오케이 틸라피아라. 친추 다 받았습니다. 저 승선 대기 중입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제코도 보냈습니다. 아, 받았는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까? 어 이거 볼 체험 센스 좋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하나 둘 하나 둘입니다. 예. 비밀번호 1212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음식 상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음식 상자. 음식 상자는 무엇이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잡으신 물고기들을 전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야 선장님. 같이 먹고 살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일단 고기 좀 저 하나만 내가 좀 먼저 먹을게요. 나 지금 예,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예예. 예. 어우 렉걸리는 거 같이 사람 많아진다. 와가지고 농땡이 까거나 병신짓 하는 인원들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낚시를 좀 많이 해야겠다. 자 개인 물품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창! 그리고 네. 낚싯대 그리고 그랩 들어오자마자 그리고 개인 물컵입니다. 요것들 다들 먼저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상자들은 열어보시면은 내가 여기다가 뭘 채워넣어야 여기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알겠습니다. 자,
일하고, 다들 일하고, 나는 이제 배를 조금 더 넓히면서 배 디자인을 더 저기 할 테니까. 자, 그, 요리사 한 명 지정하겠습니다. 요리사. 와! 어떤 새끼가 소리 질렀어? 누가? 제커입니다. 아, 저 아닙니다. 다른 놈입니다. 오빈이 같아. 오빈이는. 저 조용히 있었습니다. 아, 해용? 해용! 저 아까 나대지 말라고 하셔서 조용히 있습니다. 해용! 대답 없네, 이 새끼. 원장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해용, 이 새끼 대답 없어, 랄프야. 해용! 아,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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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아, 이 새끼 어린 아, 존나하네. 병신 같은 새끼, 이거.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맨 물에다가 이거 그립을 네. 왜 던져, 이 병신아. 아, 이 명중률이 조금 야마가 도네요, 이게.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이 새끼는 저희 배에 있을 상어. 이유가 없는 새끼입니다. 상어 밥으로 보내야겠다. 안녕히 가십시오. 야, 왜 팀킬 안 되냐, 랄프야? 이 새끼 대가리 찍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팀킬 되게끔 할까요? 아, 선생님. 리방 해야 돼. 알려주셔, 한번. 팀킬 되게 아, 이 새끼 아무것도 못해. 병신이고. 봐봐, 해용. 아, 선생님. 진짜 존나 맞다, 사람. 씨발. 아, 안 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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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진짜. 뭔가... 원양어선이다, 원양어선. 이거, 인구수 미쳤다. 보통 개꿀.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선장님, 결단 내리시죠. 이거, 한 번, 슥 다 내려가지고, 수영해서 주워오는 거 어떠십니까? 너무 느립니다, 재료 수급이.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져. 다들 지금 선장님 저희 배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재료 넣어놨어. 자, 이거 약간 팀장 제도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미리 있었던 사람이 있을게. 오빈이가 네. 네. 오빈이가 관리 감독을 하고 또 한 명 더 있었잖아. 원래 있었던 그요. 저 네. 자, 오빈이가 오빈이가 내 앞으로 와봐. 오빈이 내 앞으로 오고. 해영 저 병신 씨발 저 새끼 아 존나 마음에 안 드네. 자 오빈이랑 해영 그리고 눈꽃 네 세 명은 이 담당을 하면 됩니다. 재료 수급이 아니라 당신들은 곡 이제 그 낚시를 해서 고기를 채우고 고기를 구워서 옆에 저장소 하나 더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구워진 고기를 놓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자, 이 일을 다 같이 뭐 고기 누군 고기 잡고 그러니까 누구는 고기를 잡고 누구는 고기를 굽고 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예,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나머지 멤버들은 조만간 다시 모일 테니까 일단은 개인 물품들 다들 구비 빨리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 물품 구비 안 해놓은 인원 처음으로 배에서 떨어뜨리는 예 서바이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놓고 자 상자 만들어 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잡은 고기 여기 이제 구운 고기 넣으면서 선원들 배고픈 역할들 책임지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하나 직책을 더 드릴 거예요. 자, 오빈이랑 오빈이랑 누구였지? 그요 눈꽃입니다. 접니다. 아, 제가 가만히 있어. 오빈이랑 세 명 조짜 준 새끼들이 누구냐고. 네, 저요. 해용입니다. 해용, 오빈이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잖아. 눈꽃, 그요. 아니, 그요 아니었다니까. 아 어리버리 존나게 씨발놈들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일로 와봐 좀 해라 선장님 말씀하시는데 야 해용 해용 아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용 해용 눈꽃 오빈이 세 명 네. 씨발놈들 네, 앞으로 와 개 새끼들아 오와 예 맞췄습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내 앞으로 네.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 오빈이가 역할 잘 담당해가지고 관리감독하고 눈꽃이랑 해용이랑 둘이서 고기 잡고 고기 굽고 탄자 채우고 그리고 오빈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 네 상어를 잡어 상어를 잡겠어 상어 뜨면 상어 잡는 역할 관리감독 애들 해가면서 애들 제대로 일하는지 안 하는지 보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자, 니네는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게 할 거야. 지금 고기도 안 잡고 판자도 안 넣고 씨바 이거 잘 돌아간다. 고기 세 마리 넣어놨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지금. 낚시. 아니 그 고기를 저기 해야 그 고기를 구워야 구워서 놔야 될 거 아니야. 잡고 굽고 내가 다 하고 있어. 어, 그 안 한 일 안 한 새끼 있으면은 바로 네가 저 얘기해. 알겠지? 어. 저는 역할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역할 다 죽을 거야. 기다려봐봐. 어. 네네. 그 저 고기 내가 다 먹을 거야. 지금 어쩔 수 없어. 고기 다시 구워서 처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자, 개인 물품들은 다들 구비해 놓는 걸로 하고요. 제가 뽑겠습니다. 자, 랄프는 뭐해? 네. 저 물고기 낚아서 넣어놨습니다. 물고기. 아, 오케이. 아니, 애들이 그 역할 할 거니까 랄프는 저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남은 잔류 인원들 내가 한번 볼게. 제크랑 SH랑 새끼 가만히 있네. 그요랑 내가 아, 이거 준자랑 이렇게 있어. 예. 한 명 한 명 예. 내가 호명할 테니까 배 맨 끝에 내가 서 있는 게 보일 거야. 네. 예. 어. 일렬 횡대 헤쳐모여. 해쳐모여. 이런 기형신들을 만나. 자, 제크랑 넣을게요. 일렬 횡대로 헤쳐모이라고. 그요 횡대. 준자. 아니 횡대가 뭔지 몰라? 아, 가로가 횡대입니다. 이게 횡대 맞아요. 가로가 횡대야. 예. 그래. 어, 제크야 날 봐야지. 어디 보냐 이 씨발 예. 새끼야. 경심아 날 보라고. 제크야 날 보라고 이 씨달라마. 나를 보라니까? 어디야? 예, 여기 봤습니다. 여기 있잖아 내가. 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 보라고. 예. 이 새끼 눈깔이 뒤에 달렸어? 뭐야? 렉인가? 미친 새끼. 보고 있는데? 자, 네. 선장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끼리는 막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끼리는 상호 존중하면서 대화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네. 분란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그 분란에 맞서는 자 똑같이 처벌할 겁니다. 준자, 구요, 제커, SH는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자원 수집 조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은 그요가 맡을 거야. 제커랑 SH랑 준자랑 일 제대로 하는지 안 똑바로 봐. 예, 알겠습니다. 네가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일 안 하는 인원이 내 눈앞에 보일시 너는 이 배에서 수장시킬 거야. 요리. 예, 알겠습니다. 요리는, 알겠습니다. 이래. 요리는 왼쪽 박스에서 이래.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래. 그렇죠. 오른쪽 박스에는 그렇죠. 예, 봐요. 생 것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프야. 예? 배 발전을 도모하자 너랑 나는. 예, 저 지금 섬에서 지금 파밍하고 있습니다. 너 섬에 있다고? 너 여기 못 오면 어떡해? 어, 이거 여기 이거만 먹고 가야죠. 섬에서 멀어져. 그러다가 오케이, 어. 수박 두 개 먹었고요. 어, 그래 그런 거 좋다. 네. 아, 스크랩 캐야. 바닥에서 스크랩이랑 철이랑 캐야 되는데. 천천히 해, 천천히. 어, 근데 로프 구하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야자나무 입으로 합치면 됩니다. 악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로프 구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잠깐만, 비켜주세요. 아이고, 숨리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숨리짱님 감사합니다. 네. 혹시 워터 있으신 선원 있으십니까? 자. 로프 만드는 방법조차도 모르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족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예? 병신들입니까? 여기 캔 눌러서 네? 생각하는 의자 앉히시죠. 몬 모양에 클릭을 하면 로프 나오잖아요. 나뭇잎을 합칩니다. 야자나무잎 두 개씩 들어가는 이 일조차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인원들이 있어요. 정말 씨발 새끼들한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바다가 흘러가는 방향 정확하게 보고 그래브로 따오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낚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잘 만들고 있습니다. 아, 저 우빈이가 하고 있습니다. 물은 제대로 채워 넣는지 물도 물이 안 채워지고 있어요. 있습니다. 바닷물 채워서 물이 항상 채워지면은 빨간 컵에 물이 담겨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네, 성호. 아,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물 좀 부탁드립니다.
물 부족한 인원들은 여기서 담수 채워서 마시면 될 것입니다. 선장님 아. 여기 바닥 좀 수리해 주십시오. 어 바닥 수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좋았어. 저희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일해야 돼요. 일 안 하고 있는 인원들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일 안 하고 있는 올렸습니다. 인간들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각 팀장들에게 이따 묻겠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한 인원이 있는지. 아하 지금 담수가 지금 안 채워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눈꽃 물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개인 컵 만드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도 네. 듣지 않고 병신짓을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개인 컵 없는 저희... 인원 제 앞으로 오세요. 아... 저희 아이템 거의 많이 모이면은 빨리빨리 상자에 담아주세요. 모든 대답은 악으로 대답합니다.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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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장님 눈꽃 왜 컵이 없습니까? 저 계속해서 물고기를 굽고 채워넣느라 바빴습니다. 개인 물품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굽거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악! 지금 목마름 수치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빨갱이 지금 빤딱빤딱 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장컵 줄 테니까 바닥에 보시고 물 채워서 일단 드시고 제 앞으로 다시 오세요. 악. 일 안 하는 인원들은 여기서 다 보입니다. 선장이 앉아서 다 보고 있어요. 어디서 쉬는 소리 납니다 선장님. 오 상호 조심 상호 조심. 물 다 마시고 왔습니까? 물 먹고 있습니다. 바닷물 마시지 않습니다. 악 악 아 이런 병신 새끼를 봤나. 럭프 럭프 바닷물 담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면 어떡합니까? 파란색 물은 파란 바닷물을 담기 위함이고 판자를 채워 넣어서 바닷물을 담고 빨간색 컵에 있습니다. 정수된 물이 있으면 그 물을 개인 컵으로 퍼다 마시는 이 담수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이 씨발 새끼를 봤나? 에? 지금 물 먹고 여러분 있습니다. 상자에 판자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걸로 다 장장 넣으셔도 됩니다. 네. 아! 방금 저런 얘기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 얘기였어요. 자 물 처마신 인원 옵니다. 문꽃 뭐합니까? 아직도 물이 안 구워졌습니다. 담수가 안 됐습니까? 네 안 됐습니다.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악! 파란색 파란색 컵에 바닷물이 채워지고 빨간색 컵에 정수된 물이 나옵니다. 악! 먹었습니다. 제 앞으로 옵니다. 악! 제 앞으로 옵니다. 여기 판자 옆에 섭니다. 저를 봅니다. 쳐다봅니다. 내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악! 내 앞이 아닌가 봅니다. 불 옆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의자 옆으로 내 오른쪽 내 오른쪽으로 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시선 안 보이나? 내 오른쪽 의자 오른쪽 의자 아, 기준 다, 오른쪽으로 안 오세요. 안 보입니다. 여기 안 다른 판자 부분 있죠? 예, 네. 저 쳐다봅니다. 하나의 나는 코드가 안 나오는데요? 둘의 병신입니다. 합니다. 자 앉을 때 하나 할 때 앉아서 나는 일어나면서 병신입니다. 하나 나는 둘 병신입니다. 하나 나는 둘 병신입니다. 병신 앞으로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악 컵 네가 쓰세요. 더러워. 감사합니다. 악 자 랄프씨 예 예, 모든 자원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물망 만드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벌써요? 상어 상어 예. 그물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일단 섬을 한번 들려가지고 스크랩과 다량의 진흙과
예, 모래와 철과 구리를 파밍을 해야 됩니다. 철과 구리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도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나주고 섬으로 가야 되는데 섬이 안 보이. 이거 미친 고양이 이거 누가 가놨습니까, 이거? 자, 물, 고기 관련해서는 고양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고양이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고양이 가지고 지랄하지 마세요, 랄피 씨. 알겠습니다. 네. 자, 헤매지 말고 식량조들이 열심히 식량에 대한 조달을 할 동안 나머지 인원들은 열심히 파밍을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랄프 씨가 지금 얘기했거든요. 일단 닷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까운 섬이 보이면 가까운 섬에 정박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육지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악소리 작은 인원 제 앞으로 오세요. 악소리 적은 인원 제 옆에 의자를 앉으세요. 하나에 나는, 둘에 빙신입니다. 하나. 나는. 아니 뭐하냐. 목소리 작은 인원이 다른 새끼였는데. 고기 충전 부탁. 일단 가세요. 가세요. 네. 예. 재밌대가리 없습니다. 꺼지세요. 예. 꺼지시고. 오비 팀장님. 네. 이거 물고기 어디다 놓으면 될까요? 물고기 여기 상자 왼쪽 상자에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사 직전인데 혹시 식량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넌 안에 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존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해줘 해줘 하는 그런 행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 왼쪽에 식수대랑 그릴에 판자 없으면 바로바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 처먹고 바닷물 채워놓지 않는 행위, 바닷물 처먹고 바닷물 채워놓지 않고 장작도 놓지 않는 행위 좌시하지 않습니다. 선장은 악 모두가 잘 살기 위한 행동이니까 공동체 생활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악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원이 고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나오냐. 자원이 바다에 없네. 자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다에 자원이 없습니다, 상장님. 로프 선장님, 바다에 현재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로프 몇 개 필요하십니까? 조타수를 조타수를 임명하고도 하겠습니다. 조타수는 랄프입니다. 바다에 올려라. 바다의 바람 방향을 바꿔서 파밍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곳으로 항상 닷을 하는데 돛을 잘 펴십시오. 시골 새끼야. 식량이 부족합니다. 식량. 한자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프가 없어서 못합니다. 낚싯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습니다. 자, 선장이 로프 다시 집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프 20개 있으니까 로프로 만들 것들 만들고 조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기근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후서 쪽에 자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자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NW 방향. 후서 쪽. 도착. 낚싯대 있는 인원들 낚시 먼저 해주세요. 바닷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밍죠. 파밍 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 자, 열심히 다들 파밍조들 파밍하고 지금 보니까 고기 꽁치 두 마리 넣어놓은 게 이게 당신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모두의 배고픔을 책임져야 하는 식량조들은 열심히 낚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크통 두 개 중에 지금 한 개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도 안 잡고 뭐 합니까? 오크통 이미 바닷물살이 심해서 다들 저기에다가 이런 씨발놈들을 봤나 이 씨. 아야야야야. 오크통 들고 왔습니까 누가? 네,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호명하세요. SH입니다. 아, SH 아주 잘했어요. 상어한테 지금 궁둥짝 물어뜯겼습니다. 치료하시고요. 서쪽 방향 출현. 목구통 출현. 부터 그리고 닷 기준으로 다시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제 방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건데요. 자, 네. 이 닷을 보면은 도시라 그러나? 도시야? 닷이야?
도시입니다. 이건 도시입니다.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부풀어서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12시 방향입니다. 저희 상어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배가 씁니다. 상어고기, 상어고기 어디? 상어고기. 자, 상어, 자, 식량조들 전부 다 바다에서 자, 한 마리 갖고 왔네. 자, 됐어요. 제가 파밍했습니다. 됐어요. 예. 상어가 계속 올 거기 때문에 예. 오세요. 자, 너 상자에 넣어놓겠습니다. 상어 고기 구워서 선장 앞으로 예.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어 대가리는 선장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바닷물에 빠지는 행동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이따가 우리발 같은 게 개발이 됐을 때 저희끼리 좀 그리고, 아하. 그리고 오른쪽에 섬이 발견됐습니다. 저기 상어 머리를 안 주고 뭐 합니까? 바닥에 뿌렸습니다. 저희 한시 방향에 섬 나왔습니다. 큰 섬. 선장님 뒤에 머리 있습니다. 여기 저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위에 여기. 배 좀 고치겠습니다. 제작대 위에 있습니다. 섬 발견. 저기 깃발 있는 거 보니까 저거 스토리 섬이네. 자, 아니, 그럼 상어, 부선장이 상어 머리 어딨어? 상어 머리 어딨어? 시벌 새끼야. 여기 제작대 앞에. 요거 안 보여. 요거 아 다시 뿌릴게요. 갑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보이죠? 바다에 흘러가고 있었네. 자, 부선장이 일회용 투척식 앵커를 만들었다. 저 섬에 우리는 약 2분 뒤에 정박하도록 한다. 좋다. 상어 머리 어떻게 씁니까? 상어 고기는 죽고 인벤창에 있습니다. 인벤창에 어떻게 씁니까? 그온 모양 아래쪽 칸에 네. 넣으시면 됩니다. 오, 바닥이 보인다. 이야, 이거 섬에 지금 누가 이거 SOS 신호를 적어놨다. 이렇습니다. 헬프. 자, 현재 스토리 섬에 정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출 올려라. 도출 올려라. 자, SH 오케이, 도 돌리고. 자, 전부 단 내리고 오케이. 닷을 단 내려 할 뻔. 던지고 오케이 됐스. 자, 정박했스. 섬으로 다들 식사 먼저 챙기시고. 파밍조들 일부는 바다 그 섬 바닥에서 저희 자원 좀 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철이나 굴이나 모래나 진흙이나. 아, 방금 얘기했던 거 아주 좋습니다. 파밍조들 바다에 잠수해서 네. 진흙과 관련돼 있는 부유물들 바닥에 있는 돌 이런 것들 전부 캐야 됩니다. 땅바닥이 예. 보일 겁니다. 왼쪽 클릭으로 길게 누르면 캐질 수 있습니다. 돌이랑 이런 것들 잘 구분해가지고 캐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캐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어가 좀 있으면 올 거기 때문에 빨리 캐줘야 됩니다. 먹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식량조들도 전부 다 투입하세요. 식량조들도 전부 투입해서 후크로 빨리 캐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붙이다. 선장님, 예. 배에서 지금 선장의 모자라는 아이템을 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 있는 쪽 지금 엄청 자원 개 많거든. 여기 와서 빨리 다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이제 바다, 내가 지금 바다... 저기 그 배 있는 쪽으로 갈 테니까. 나 본 인원들은 상어 출연했습니다. 아, 상어 벌써 출연했다네. 상어 왔으면은 올라가서 저거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부선장이 지금 상어 미끼 하나가 있습니다. 오케이. 상어 미끼 던지기 전에 일단 선장 앞으로 다들 모여주세요. 선장 앞으로 다들 모이시려면은 섬 안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섬 안쪽에 상어 머리를 쓰고 있는 늠름한 선장의 자태가 보인다면 선장 밑으로 일렬 횡대로 헤쳐 모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헤쳐 모여. 자, 준자, 오빈이, 제크 보입니다. 제커, 오케이. 자, 저희 상어 사냥 중입니다. 회용 눈꽃 보이고요. 자, 선생님 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돌 있으신 분. 돌 야, 제가 약 40개 정도 상자에 넣어놨었습니다. 거인 조개? 예. 선장이 좀 조개 먹게 생겼습니까? 시바 새끼, 이거 뭐 조개 같다 뭐. 자, 일단은 자 지금 선장 주변에 있는 인원들 전부 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후크 들고 따라오세요. 후크 들고 갈고리 들고 선방 전방 앞에 오빈이 뒤쪽에 선방 전방 앞에 쭉 가서 잠수해서 보면은
철, 스크랩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빨리 캐오세요. 우수! 선장님, 상어 잡았습니다. 아, 상어 잡은 거 아셔서 상어 고기랑 다 넣어놓으시고. 선장이 지금 너무 이거... 힘들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모자 드릴게요, 모자. 주의소. 당신 상어 머리 쓰신 분이. 스크랩 많다. 안녕하세요, 준자님. 모르지, 모르지. 안녕하세요, 늘꼬님. 모자 여기. 산소 잔여 산소 농도 보면서 하십시오. 아, 잔여 산소 뭔 농도 그리고 본인의 배고픔 수치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아, 아. 자, 배에 나눠 있는 인원 SH 상어 오면은 창으로 잡고 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고. 자, 그리고 지금 부선장 혹시 그 상어 미끼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다. 네, 상어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상어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파밍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잠수해서 조금만 더 파밍을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 파밍템 저장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장님. 라디오 소리 먹었습니다. 야, 라디오 소리 아무지다.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스크랩 맞습니다. 여기 배에서 먹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배에다가 이거 라디오 딱 틀어놓으면 다들 일할 맛이 나겠네. 자, 이제 더 이상 뭐 파밍할 게 없다 싶으면은 그냥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예. 선장이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좀 자원이 좀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아, 많이 먹었습니다. 아, 많이 먹었으면 좋습니다. 저희 물 먹은 사람 먹자마자 바로 채워주시는 습관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습관 들이지 않는 인원이 있다면 선장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장이 큰 걸 내릴 겁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다섯 개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해주세요. 쌍놈의 자식들. 어떤? 아니 왜 꺼? 라디오 듣게. 잠깐 걸립니다. 복귀합니까? 복귀합니까? 자, 다들 복귀하세요. 자, 템들 다들 털었으면은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귀하시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끌렀다. 지금 부선장. 예. 배 디자인은 조금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장방 하나 만들고 선원방 만들어가지고 배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장방은 5평 정도로 잡고 선원방은 1평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배낭 하나 그 들어갈 정도. 예, 침낭. 알겠습니다. 침낭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해가지고 배 디자인 좀 더 넓히고 이제 그물 만들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자, 전부 이제 그 캐온 사람들은, 캐온 인원들은 전부 저장소, 예, 여기다가,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캐온 것들. 스크랩, 펄, 돌 같은 거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크랩, 돌, 철,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아, 좀 더 자원이 더 있다. 네네. 제가 저희 나중에 가면은 필요합니다. 저희 나중에 가면 해초가 정말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해초 보면은 다들 해초 먹었습니까 바랍니다. 지금 해초 녹여야 되는데. 예, 해초 먹었습니다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연구할 수 있겠군요. 지금 얘기하는 멤버 인원이 아주 굉장히 좀 그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누구지? 그요입니다. 그요 좋다. 그요를 이제 전 팀장으로 이제 그 저기 누구냐? 랄프가 부선장이고 총괄 팀장 그요 임명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 완 빠따는 접니다. 투 빠따가 랄프고 삼 빠따가 그요입니다. 그요가 하는 얘기 잘 안 듣고 선장 말만 듣는 이런 지휘 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씨발 새끼들은 전부 다 배에서 수장시킬 겁니다. 자. 상어밥 올려주시고 마지막 파밍 끝내고 이제 돛 올리고 갈 겁니다. 다 돌리고. 부선장. 아. 예. 얘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자, 상어. 자.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파밍조들 들어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소리 끄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기인지 모르겠지만. 등폭이 있습니다. 출항했습니다. 자. 다들 파밍 조금만 더 해오세요, 바닥에서. 저거 출항했는데요? 어? 아니, 뭐야. 아까 바다에 빠져들지 마. 아니, 뭐, 어쩐다고. 뭔 말이야, 방금. 이제 이 섬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상어 미끼 안 썼어? 이거 아껴뒀습니다. 아, 아낀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고기들 굽고 자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울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 아! 이제 파밍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할 테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굉장히 포획 그물이랑 만들어야 돼. 못이랑 로프랑 판자가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로프는 야자수 나무로 야자수 잎으로 만드는 거니까 로프 정도는 개인적으로 다들 많이 만들어 놔서 저장고에다가 저장해주면 로프 이제 선장이 빼서 포획금을 설치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판자, 로프, 못 빨리 파밍하시기 바랍니다. 선장 가능해 이거? 예. 좋아 좋아. 그 로프 깔스 것도 생각해야 돼 랄프야. 예. 버튼 걸어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다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좋아 좋아. 땅은 올라옵니다. 조심하세요. 가만히 구경하고 있거나 뭔가 좀 일을 족같이 하는 애들 있으면 진짜 쳐내야 돼. 그래야 애들이 무서움을 알고 저길 안 해. 저희 지금 왼쪽에 자원 많이 들어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아까 방향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도시 두툼하게 부풀어 오른 이 부분이 12시입니다.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돛 기준으로 11시 방향, 12시 오른쪽, 방향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선장. 예. 포획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그 선장님 방을 먼저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방 만들기 전에 포획그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배 밑으로 지나가는 잔여물들 싹 다 걸리게끔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내가 선장이 파줄 테니까 선장이 파주는 곳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포획그물. 전방에 섬이 보입니다. 자, 의자. 전방에 참 많습니다. 부선장, 그 의자 치워. 의자 치워, 의자 치워. 의미 없어, 의자. 이거 빠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X 누르면 됩니다, X. 빠갤라면 도끼로 빠게 됩니다. 도끼 만들어줘. 로프 넣어드리겠습니다. 도끼 뿌렸습니다. 저희 야자나무 잎도 넣어드릴게요. 야자나무 잎은 웬만하면 로프로 만들어 놓으세요. 어차피 야자나무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로프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로프를 다 만들어가지고 채워놓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악! 오빈이 다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물 채우기. 선장님 배 디자인이 족같아집니다. 배 디자인이 족같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족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시골 새끼야. 선장님 여기 이걸 여기 그걸 만드는 거 맞습니까 여기? 아니 봐, 일자로 쭉 깔 거니까. 돛 방향, 북방향 섬이 보입니다. 선장님 여기 수리 부탁드립니다. 섬이 보입니다. 부선장한테 부탁하세요 일단. 선장님 앞에 일단은 저거 보입니다. 일단 저거 닻을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정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닻을 좀 깔아서 정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밍 줘. 자, 지금 그물만 파밍 줘. 식사 부족하신 인원 있습니까? 파밍하고 오세요. 낚시줄 일단 계속 음식 좀 넣어놓겠습니다. 이거 부순대 깔면 되죠? 부순대. 깔아 거기다 깔아. 그랑 그 스크랩. 오 상어 조심. 상어. 이제 그만 부술 수 없습니다 이제. 아, 두 개 더 만드세요. 두 개 더 만드세요. 당장 스크랩을 캐오너라. 스크랩을 캐와라. 상하이 좀 식사 드시기 바랍니다. 자, 상어 보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아니 전투도 많이 필요한데. 상어가 입 벌릴 때 창을 찔러 넣으면은 무적 버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조 내 앞으로 오세요. 점토. 아, 점토? 전투조가 아니라. 점토. 점토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점토. 또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랄프님 제 자원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릴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점토 캐오시라고요. 예. 이걸 이렇게 까는 게 좋겠네. 입을 벌릴 때. 오케이.
여기다 이렇게 까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이쁘겠네. 그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근데 대각선으로 까는 게 베스트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깨는 거 베스트 아닙니다. 픽스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까세요. 까세요. 선장님 이거 드십시오, 고기. 어. 아야, 아야. 지금 굶 지금 이거 게이지 위험하십니다. 어. 그 어딨어, 고기? 고기 어딨어, 씨발. 어, 상어고기 앞에 던져드렸는데? 그 어떻게 새겨주셨어? 자, 여기 있습니다. 아, 상어고기 어딨어? 어, 선장 밥을 여기 구석에 구석에 있는 거 이거 뭡니까? 판자 넣고 다시 들었습니다. 남자죠. 암수랑 판자 채워 넣겠습니다. 저는 점토 좀 가지고. 좋습니다. 오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저희 경첩 얻었습니다. 경첩이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많이 발전해가고 있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제가 물이랑 그릴 판자랑 고기 이렇게 굽는 거는 제가 오빈이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굳이 이거 저 뭐야 씨앗을 이렇게 그 저장소에다가 낭비하는 게 맞나 싶네 나는. 아니 제가 좋은 저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경첩으로. 여기는 진짜로 이 선장님만을 위한 아이템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리고 선장 방을 이제 좀 디자인할게요. 이제 제가. 아, 저 2층에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 2층에다 만들어. 그래, 여기서 더 넓히지 말자. 선장님 물 드셔야 됩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바닥에 자원 캐캐 많은데 아직도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얘기를 흘러가듯이 하지 말고 카리스마 있게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한 지금 눈자, 사람이 지금 눈꽃. 넘버 3 지금 저 근우 아닙니까? 근우? 근우가? 그요입니다. 그요 맞지? 예. 어. 호명을 해갖고 좀 세게 얘기를 하세요. 카리스마가 없으니까 다들 뭐래죠 병신은. 이런 느낌 아닙니까? 시발 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데커 선언 파밍하고 오십시오. 지금 현 시간 선장님, 부선장님 그리고 오빈이 낚시조 빼고 다 파밍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얘기 다 잘 들었을 거고 그 말 안 따르는 멤버 있으면은 하나하나 다 얘기해 가지고 죽이세요, 그 새끼를. 아주 죽일 듯이 지랄하세요. 예. 상어 잡았습니까? 상어 있습니다. 상어 왔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상어 지금 많이 때려놨습니다. 조금만 때리면 될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깊냐? Let's go. 상어 죽었습니까? 아직 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조들은 이제 슬슬 창을 좀 좋은 창을 만들어 될 것 같습니다. 랄프 씨. 골창에서. 네.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자원 낭비입니까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야자수가 부족합니다. 로프가 필요합니다. 캐왔습니다. 로프 상자에 넣겠습니다. 모래. 로프 자리가 없노. 플라스틱. 로프를 채울 자리가. 다들 왼쪽 하단에 물이랑 고기 로프씩 다 한번 확인하십시오. 로프 17개 넣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뭔가 자,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즘 다르십시오. 선원들에게 알리는 공지는 카리스마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듣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식사들 하십시오. 식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는 뭐 네. 알아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식사 아 이거 뭐야 디자인 이거 왜 이래 랄프야? 저희 제가 상어 잡았습니다. 진짜 버리는 거. 디자인 여기 왜 이래 여기 벽. 아니 손을 어떻게 가르쳐?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뭐였지? 모릅니다. 손가락 가리킨 키가 있는데? 아까 누가 손가락 가리키던데? 환자가 부족합니다. 눈꽃님. 네. 가리키는 키가 이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이? 이 아닌데? 로퍼가... 아까 누가 손가락 가리켰었어. 저 지금 로프 진흙 파밍 중입니다. 바닥에 눈꽃. 아 로프 4개 더 놨습니다. 라디오를 들고 있으면 손가락 가리키네. 환자 필요합니다. 저희 상어고기 넣어놨습니다. 확인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죽었을 때는 폭임이 부활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아이고. 환자가 없어서 지금 고기를 더 못 굽고 있습니다. 환자 16개 구해왔습니다. 여기 아, 물 앞에다가 걸어놓겠습니다. 환자 24개 있습니다. 환자. 선장도 환자 넣겠습니다. 고기 앞에다가 담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어, 지금 뭐
자원들, 아니 씨발 씨앗 빼서 버려. 저 병신 같은 씨앗, 씨앗을 씨앗, 왜 자꾸 놔두는 거야? 이거 씨앗 씨앗 바로 버렸습니다. 자, 그 자, 그 판자 20개 이렇게 저 넣어놨으니까 가서 쓰시면 되고, 예, 루프랑 스크랩이랑 뭐 이런 것들 다 떴으니까. 그 부선장. 그릴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 의자 어딨나? 나 의자에 좀 앉아야 되는데. 의자 여기 있습니다. 어, 의자를 나한테 줘. 내가 설치할게. 그릴 수를 늘렸습니다. 안 보여. 이거 안 보이는 버그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부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의자가 뿌렸습니다. 안 보여서. 안 보이네. 박스에 네. 넣겠습니다. 어, 박스에 넣어. 투명 박스. 의자입니다. 투명 의자. 저희 재료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테크업 할 재료를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재료 계속 파밍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스크랩 캐고 있습니다. 네, 저도 캐고 있습니다. 물이랑 식량 확인하십시오. 예, 양호. 좋구만.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아, 좋아. 좋아. 내 옆에 횃불 하나만 가지고 오게나. 뭔가 그 선장을 상징할 수 있는 거 좀 약간 상어 약간 뭐 이렇게 뭐 좀 방을 좀 이쁘게 좀 카리스마 있게. 오, 좋다 좋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같네. 어떻게 채취합니까? 그 해초는 해초 그 길다랗게 나와 있는 거기에서 예. 반짝입니다. 그 부분만 반짝. 이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아하. 예. 백증 있는데 이거 뚜껑 하나 비죠. 자, 네, 식량 줘. 네. 세 명 대답 안 합니까? 아, 저 있습니다. 선장 앞으로 네. 선장실로 오세요. 예, 아, 아, 지금 잠깐 선장실 앞으로 오세요. 아, 반짝이는 거 어디 있어? 아, 2층이구나. 상어 고기 드십시오. 아, 맞습니다. 묵고 아, 씨발 목 말라. 야, 물 하나 떠. 아,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선장님 여기 바로 수박 있습니다. 수박 드십시오. 물 버렸습니다. 아, 수박. 어, 물보다 좋은 수박. 아, 나도 수박 선장님. 있어요. 어, 수박 좋다. 예. 선장님 네, 저희 맞습니다. 상자에 제가 그 철 8개 넣어놨습니다. 그거 구우시면 아주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식량조들. 아, 내 앞으로 와. 어, 열매. 아, 횡려 횡대. 횡으로 모여. 횡으로. 횡. 어? 횡대 모여. 횡대처 모여. 한명 횡대처 모여. 한명 어디 갔어? 한 새끼가 안 오네. 팀장님, 아, 팀장님 빨리 오세요. 오바니 빨리 오세요. 아, 식량조 팀장이랑 지금 넘버3랑 지금 직책이 같지? 예. 지금 어, 아, 오케이. 지금 파밍 중이라 죄송합니다. 어, 제가 지금, 너는 저기 예. 그 하고, 너는 저 식량조 팀원에서 이제 제외야. 예. 너는 그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니까 랄프랑 같이 맞춰서 뭔가 짝짝꿍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 파밍조에서 한 명 데려올 거야. 어, 가만 있어 보자. 상어 출연했습니다. SJ, 어, SH 악 올라와. 저 지금 배가 고픈데 싸가지없게 상어 대가리 끼고 있냐? 뵙겠습니다. 어? 바닥에 뿌려. 완전히 다시 주워. 선장실 저기 그 저 상자 보이지? 악. 저기다 넣어놔. 상어 대가리. 어 어디 싸가지 없이. 자, 일자로 쓰고 너네는 이제 식량 물 좀 마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너네 어 뭐? 물 마시고 와도 되겠습니까? 안 돼. 알겠습니다. 선장 앞에서는 갈증도 못 이겨.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어. 너네 셋은 식량을 다 조달해 가지고 넣어놓는 역할 기존에 똑같아. 똑같은데 아! 세 명 다 창을 들고 다녀야 돼. 알겠지? 아! 어, 창으로 저기 그 상어 잡는 거 기억하고. 지금 템 정리 중입니다. 어, 여기 팀장은 눈꼬시가 맡아. 알았어? 악! 악! 그리고 해용! 악! 너는 저기 넣어놓은 창 저장고에 넣어놓은 익힌 생선들 있지? 악! 고기! 맞습니다. 선장 사무실 금고에 고기들 저장고에 다섯 개씩은 항상 넣어놔야 돼. 비어있는지 잘 확인해. 알았어? 악! 선장에 배고프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 꺼져 이제. 5 나무 좀 나무 4, 나무 3 2 판자가 부족합니다. 저희 지금 판자가 이동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북쪽으로 와줄 수 있습니까? 북쪽에 지금 차원 늘렸습니다. 오케이, 바로 무시하고 바로 배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버리고 갈게요. 수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부선장.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지금 뭐 이렇게 뭐 안 되는 부분 있어? 아, 다 됐습니다. 어, 좋아 좋아. 대초를 애들 잘 저기 다루고 노래 여기 넣고 힘든 거 있으면 얘기 알았어? 넣고 예 알겠습니다. 스크랩 어. 넣고 그리고 선장 방에 저기 창문을 다 달아갖고 애들 다 위에서 지켜볼 수 있게끔 사무실 창문 좀 달아놔. 어? 여기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선장님. 난관 말고 창문처럼 망고 드십시오. 달콤한 망고 준 인원 내 앞에 앉아. 악 준자 악 망고 이거 어디서 따왔나? 도끼로 나무 찧어 뽑았었습니다. 망고가 배를 채워주나? 이분을 채워줍니다. 먹어보고 판단하겠어. 아, 악. 배고픔 수치랑 목마름 수치 저도 안 차잖아. 악. 꺼져. 악. 좋아. 아니. 부선장. 예. 선장 방이 이게 맞나? 이 씨발? 아니 뭐야 이게. 선장님. 아니 창문을 이렇게 달아달라고 이렇게 해서 애들 볼 수 있게끔. 아! 아니 방을 거지 방을 만들어놨네. 부선장님 저희 지금 마른 벽돌 필요합니까? 어 계속 필요합니다 지금 아 그러면 계속 만들겠습니다. 자 그요랑 랄프랑 내 얘기 잘 들어야 되는 게 배 테두리 이제 상어들이 물어 뜯어도 크게 데미지 없게끔 만들어야 돼. 뭐 말인지 알아? 예. 어 그러면 배 테두리를 쇠로 전부 다 붙여야겠지? 벌써요? 벌써라니 이제 해야지. 그거 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금속이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어? 한 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복지를 못합니다. 상어 발견. 나무가 없어서 물고기 못 뽑습니다. 상어 발견하고 있는데 때리는 인원 눈꽃밖에 없었어. 방금 내가 확인했고. 내가 때렸네요. 지금 계속 파밍 해야 됩니다. 저희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어를 발견했을 때는 혹시 그 식량조들에게 내가 분명히 맡겼단 말이야. 상어를 잡는 네, 것을. 맞습니다. 식량조 지금 개인 방에 혹시 나처럼 이렇게 두들기는 종 같은 거 뭐 없나? 종 같은 집에 종 있는 새끼 없냐? 아, 종은 없고 다 먹은 콜라병 있습니다. 아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아 그래 예, 콜라병으로 책상 위 한번 두들겨 봐. 알겠습니다. 안 들려 영신아. 자원 다 날라갑니다. 그냥 이거 안 들려. 배 방향을 배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그리고 노도 잡고 있습니다. 안 들려. 믿으십시오. 바닷물 다 채워놓고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면은 삐삐삐 이거 알지? 식량조 중에 아이폰 쓰는 인원 있나? 있습니다. 누구야? 이름 호명해. SH입니다. SH입니다. 상어 뜨면은 너는 이제 삐삐삐 그거 틀어. 알았어? 들리십니까? 대답 받아나? 안 들려. 삐삐삐 이거 들리게 해야지. 네 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입으로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선장님. 예. 네. 라디오 소리 너무 좋같을 때 꺼주시면 안 됩니까? 아 선장 없습니다. 씨발 선자랑 루프가 너무 없습니다. 아니 선장실 바로 밑이 부선장실인데 소음 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아니 라디오 소리 듣기 좋구만 왜 그러나. 어? 이 남자의 마도로스 적인데. 알겠습니다. 아니다. 선장이 이제 볼게. 상어 뜨면은 선장이 이제 저기 종을 쳐줄 테니까 이 종소리 들리면은 상어다! 외치고 다들 상어를 잡는 거야. 선장님. 오빈이 왜?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 저장소에다가. 근데 내가 분명히 혜용이한테 내가 맡겼던 것 같은데. 아 한 마리 넣어놨습니다. 고등어 넣어주십시오. 선장한테 줄 물건들이 있으면 선장 사무실에 있는 그 버그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져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선장 사무실에서 선장한테 줄 물건이 있으면 저장소에 넣어주면 돼. 아. 아.
파밍이 먼저 시급합니다.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암물.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잖아.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상어, 상어 발견. 상어 발견. 확인. 혼자, 혼자님 조심. 확인, 확인. 제가 바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야. 이러면은 어 이러면 맞네. 이러면 맞네. 이러면 이제. 로프 만들고 자원 옵니다. 자원 옵니다. 거기 수급 좋습니다. 로프 집어넣고 집어넣을 자리가 없네. 부선장 뭐하나? 연구합니다. 우측 상단에 보십시오. 어 계속 뭐 발견되고 있네. 좋아. 플라스틱 비온다. 부선장. 예. 아직 큰 물병 같은 거 없나? 어... 그럼 물병 이제 끈적이 나오면 가능하십니다. 네 지금 끈적이 이제 나무만 네, 끈적이 놓고 있으면 네 놓고 예. 있습니다. 구워서 가능할 겁니다. 어 맨 처음으로 저기 페트병 하나 만들어 물 가득 채워가지고 가지고 와. 알겠습니다. 연구 어떻습니까? 아 금속 낚싯대 너무 좋네. 근데 연구받은 거라서 재료가 부족합니다. 금속 도끼도 너무 좋네. 선장실에 비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직 열악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선장님 식사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 식사 때가 왔구만. 아야야야. 환자랑 로프. 어, 고기 제대로 가지고 왔네. 혜용이 아주 수고했어. 어, 감사합니다, 선장님. 어, 그래 그래. 부선장님 저희 지금 아직 저거 많이 필요합니까? 그 나무가 재련, 많이 재련기 재련기 지금 필요합니까 하나도? 재련기 지금 세 개 3코어 돌리고 있는데 지금 재련기 판자만 있으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판자 몇 개 필요합니까? 어, 판자 지금 네 개만 있습니다 지금. 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판자. 판자 네 개 필요합니다. 판자 여기 있습니다. 랄프야 예. 내가 좀 여기서 높이 설 수 없어 없을라나? 아 예, 판자 주었습니다. 판자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고 싶거든.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애들이 다 보일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싶어 나는. 그렇습니까? 어 여기 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뭐 해줄 수 있지. 판자 부선장님 방에 13개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높이 서고 싶더라. 발기 부전이십니까? 에? 어떤 새끼인가? 오호. 선장님 이거는 수장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좆 병신 찐따 같은 소리에 저희 작작하고 끈적이 연구했습니다. 개 새끼들아. 저희 끈적이 연구했습니다. 큰 페트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활. 큰 페트병에 물 좀 담아라. 아 나 목말라 이제 막 쓰러질 것 같다. 저희 아직 동굴 끈적이가 많이 없습니다. 저 어, 책상 좋다. 계속 여기.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나 올라가고 싶다니까 랄프야. 그렇게 있으시면 됩니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좀 아 뭐 없어? 올라설 수 있는? 단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기 위에서 상어를 봐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 오 좋다. 좋아. 그 이 위로 그냥 벽을 하나 쭉 깔지 그 천장을 가운데만. 해서 아이고 왜 부서? 램으로 깔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까 지금 방금 이거 좋았는데 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야 이게 그 여기 상어도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어 좋아. 어 좋아. 뒤에도 볼 수 있어요 상어 대가리 쪽에 저쪽에. 어 이거 뭐야?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선장님. 어 스크랩 메카닉 오리입니다. 좋아 랄파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 거기만 그렇게 해주면 돼. 어. 선장님 이거 아이템 보이십니까 바닥에? 뭐 스크랩 메카닉 오리. 아니 여기다 올려놔. 이렇게 저장소에 넣어줘야 돼. 저장소에. 아 확인입니다. 어 저장소에 넣어줘.
넣었습니다. 어, 스크린 메카닉 오리. 스크린 메카닉 오리. 지리네. 이거는 어, 좋아 좋아. Yes. 아주 좋은 인테리어품이네. 깔끔하고. 감사합니다. 인테리어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장님, 선장님, 선장님 뭘 드셔야 됩니다. 제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야, 나 목말라 죽어 이제. 아니 누가 물, 물 페트병 왜 안 갖고 와? 페트병에 왜 물 안 채워 와? 네, 급하게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저장소 안에 있는 물 드시면 됩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덩굴 끈적이가 부족해서. 아, 만들었습니다. 아, 나 죽을 뻔했다. 야, 자, 물 저기 물컵 가지고 가. 컵 주십시오. 예. 어, 다시 채우겠습니다. 아니 아니야, 채우지 마. 어, 저기 페트병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 예, 페트병 만들었습니다. 이제 물만 채우고 가면 됩니다. 저희 지금 오크통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 아, 오크통 좀 잡아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에 빠져가지고 갖고 오는 게 더 빠르겠다. 오, 상어 조심해 주십시오. 아유. 오반이 상어한테 뜯기던데. 선장님, 저희 페트병 만들었습니다. 물 꽉 채워서. 어, 좋아 좋아. 아, 고맙네. 분자가 부족합니다. 고맙네 고맙네. 환자 있으신 분 가운데 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오분이 오은이님이신가요? 네. 탕 만들어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좋아. 지금 가오리 발견. 가오리.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너무 자원들이 많이 흐른다. 그 배 가운데 그물들이 보일 거야. 그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배 밑으로 해가지고 배가 깔렸을 때 저기에 쌓이거든. 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드리겠습니다. 채집하는 그 선원들은 그 그물망에 걸려 있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다시 저 넣어도 돼. 아. 좋아 좋아. 상어 발견. 상어 발견. 상어 발견. 상어 발견. 물리셨습니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그리고 저 배 이렇게 뗏목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장한테 얘기해 주면 선장이 가서 수리해 줄 거야. 아. 그리고 오빈이 앞에 판자 수리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 낚시하고 있겠습니다. 부선장님, 저희 철이랑 끈적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선장이 배 보수는 다 해줄 테니까 하는 일에 다들 집중하도록. 테크업을 해야 되는데 선장실 인테리어만 하고 있네. 씨. 아, 이제 그만 가도 좋네. 어허허허, 이거 좋다. 야, 이제 좋다. 어, 좋다. 선장님. 어이? 선장님. 선장님. 택배 왔습니다. 좌측 택배. 좌측 방향 택배 왔습니다, 선장님. 택배인가? 11시 방향 뭐 난파선 같은 게 보입니다. 갔다 오시죠. 택배 배달 왔어요. 아, 우리 선원 중에 수영 선수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누구죠? 저 먼저 갔다 온 사람에게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리도 공격합니까? 아무도 안 가네요. 어디? 상어가 있습니다. 어, 좋네. 어프. 아, 배고파. 아, 야. 저희 다치 내려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걷질 못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요리. 아, 라디오 시끄럽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디오 개 시끄럽네. 껐어. 저장소 안에 고기 넣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화로에 못 올리는 고기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야, 그거를 위해서 제가 전기 그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연어. 자, 여기 할 말이 있습니다. 연어나 메기는 지금 저희 상태에서 저희 그릴에서 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뭐가 생겼나? 자, 야. 지금 이제 고기를 여러 가지 구울 수 있는 그릴을 만들었다. 자, 부선장은 이제 저것들을 다 치워라. 쓰레기 같은. 어,
환자 다 빼버리고 다 치워 저거. 이제 의미 없다. 이제 우리에겐 그릴을 그릴이 나왔다. 자 이제 정수기를 발전시키자. 넣어놨습니다. 로프 넣어놨습니다. 정수기는 아직 못 배웠습니다. 네, 전자장치 때문에. 에이, 재련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리가 있어야 됩니다. 구리. 혹시 저희 재련기 뭐... 지금 부선장실에 네 개 있습니다.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네 개 있는데 있습니다. 혹시 모래가 있습니까? 모래를 구워서 모래, 유리를 모래 삽이 있어야 됩니다. 삽. 모래, 해용 가운데 모래 있습니다. 로프 9개. 악악악악악 배 가운데 로프 9개 앞에 나왔습니다. 앉아. 부선장님 모래 구우고 있습니다. 너 잘 봐 이 새끼야. 이게 고기냐? 이게 선장이 먹을 고기야? 어? 이런 저희 씨발 전방에 같은 거 잡아 올래? 전방에 섬 있습니다. 선장님 요즘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습니다. 공량상 발견. 선장을 위한 고기는 좀 큼지막한 걸로 가지고 와라. 이게 뭐냐 이 씨발 새끼야. 아! 선장님 몸집이 맞는 거. 아 선장님 여기서 먹방 찍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큰 고기 가지고 알았어. 아! 가, 매기, 가봐. 아야야야야. 매기급으로 가고 앞으로는 다른 자잘한 잡고기들은 선원들 주고. 여기 매기 잡으려면 큰 그릴이 필요할 겁니다 아마. 만들었다. 누가 뒷북을 치나? 죄송합니다. 어이 가오리 뭐야 씨. 가오리, 가오리 잡아. 아 좋구만. 저쪽에 지금 전방 저쪽에 지금 12시 방향 11시 방향에 섬 있네. 하나 보입니다. 저기 가서 또 다들 잠수해가지고 여러가지 자원들 캐올 테니까 부선장은 단 내릴 준비하고 그리고 상어 미끼 준비해놓고 있어. 상어 뜰 때 되면은 상어 선장이 상어 미끼 던질 테니까 선장실 저장고에다가 상어 미끼 갖다 놔. 금속 주게 한 개 있습니까 혹시? 예 여기 있습니다. 승단 여기 상 주게 주면은 이거 그 무한 닷 설치 가능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피가, 피가 없다. 피가 없다. 여기 있습니다. 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어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안 보입니다. 뭘까? 이거 피가 빨리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었습니다. 피가 빨리 차려면 식사 하시면 되는데. 아니 앵커를 설치를 해야 식사해야 됩니까? 네 먹어 식사하시면 됩니다. 아 식사하게 쏴주실 분 계십니까? 자 단 내려! 부선장 단 내려! 설치를 못합니다. 왜? 매기 요리 완료됐습니다. 저희 유리 연구했습니다. 바쁘겠습니다. 부선장 왜? 공간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받고 있습니다. 단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공간 지금 저희 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판자 빨리 수급하겠습니다. 일단 나무 상자 아니 족 같은 고양이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거. 배 가운데 일단 판자 계속 던지겠습니다. 네 고양이 제거했습니다. 자, 다 내렸습니다. 자 선장한테 그 지금 상어 미끼 갖고 왔지? 상어 미끼 없는데 나한테? 저한테 있습니다. 어, 네 드리겠습니다. 상자에 넣어. 상어 발견. 상어. 자 선장이 상어 미끼 던지면은 다 같이 뛰어 들어가면 돼. 예. 알겠습니다. 넣어놨습니다. 피가 없다. 상어 미끼 아직 안 던졌거든. 자 다들 배에서 내릴 준비해. 악악악 상어 다시 올 때 상어 미끼 선장에 던질 테니까 그때 다들 파밍하면 된다. 악 선장실 쪽으로 해서 진입 루트 선장실 쪽이다. 자 섬 진입 루트 선장실 쪽이야. 예 다들 안 모이나? 아, 선장실 앞쪽이라고 했나 안 했나? 했나 모였습니다. 했나? 자 했나? 지금 다들 뛰어들어. 입수. 입수. 아무도 입수 안 해. 입수. 도화. 입수해서 섬 가장자리로 가서 SH 조심해. 지금 상어 그쪽으로 갔어.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저기 그걸 잡는다고? 잡을 사람 뭐 아무튼 예? 잡고 자 빨리 들어가서 다들 저기 섬 밑으로 잠수해서
여기 있습니다. 어. 예. 잠수하란 말이야. 잠수해서 100초. 상어 잡혔습니다. 누가 잡았는지. 상어 제가 잡았습니다. 정토. 예. 싹 다. 금속까지 싹 다. 싹 다. 아. 우빈이는 배에서 낚시하면서 요리 채워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우빈이 빼고 전부 다 배에서 내리고 빨리 다들 가서 저기 파밍들 하란 말이야. 그 형 뭐하나? 아니 저 아니, 지금 씨. 저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 형은 정수기 저기, 정수기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좋다 좋다. 저희 판자 혹시 지금 파밍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판자 없습니다. 판자가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판자 부족. 아 판자 필요하신 분 누구시죠? 판자 지금 저 그유입니다. 저 배에 있습니다. 어 안 보이시는데? 여기 완전 꿀이다. 아 여기. 아, 여기. 판자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상어 고기는 온 선장님 아. 거니까 건드리지 아,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전기 그릴에 있는 것도 아. 선장님 거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네, 아 빨리. 아 좋다 좋아. 선장님 고기를 슈킹하다가 걸리는 인원은 고자질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아, 선원이 선장님 화내십니다. 부선장. 예 말씀하세요. 여자 선원이 지금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대기실에. 아하 그런 제보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가도록 여자 하겠습니다. 선원을 빨리 데려오도록 하서 하게라. 예, 예 바로 하게라. 저희 빵상 누굽니까 누굽니까 판자 판자 판자. 여자 선원 누굽니까 고리를 쓰레기 그릴에 있는 고기 드셔야 됩니다. 전기 그릴에 아. 있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보자. 여자 선장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없나? 정말 안 보입니까? 바닷물 채워놓겠습니다. 신기루인 것 같습니다. 없대 없대 신기루래. 아 씨발 가라. 아, 가봐라. 신기루였어. 삽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삽 만들었는데 쓸데가 없네. 삽은 나중에 그 커다란 섬 갔을 때 거기서 동굴에서 아. 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흙이랑 그런 것들. 선장님 실례하겠습니다. 상어고기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좋네. 아주 좋네. 혹시 지금 아사 직전인 분들 계십니까? 부선장님. 부선장님. 예. 이거 지금 이거 한번 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말고 예, 버렸습니다. 여기 앞에 버렸습니다. 여기. 아 정수기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를 밀려면 가야 되지 않나 이거? 어, 잠깐 출발하신다고 라디오 주파수를 주의 깊게 들어봐. 저 지금 파밍 저희 그럴라면은 지금 회초가 보이네. 라디오 내가 켜? 바뀐다 이거 게임이. 저희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스토리 진행하려면 수신기 수신기 일반 선원들 고기 계속 굽고 있으니까 하나씩 수, 빼서 수신기랑 안테나 네. 안테나 3개 그리고 예. 나 좀 움직이라고? 나 움직여서 뭐해? 나는 다 저기 지도 편달하는 건데. 이거 중형 트로피 보드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장식일 겁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선장님 오랜만에 식사, 내려왔다. 됩니다. 어, 그래 그래. 물도 드셔야 됩니다. 선장님, 네, 팀장님 다시. 물건만한 거 넣어놨습니다. 그래, 상어 왔다 상어. 상어 탔다. 상어 확인. 물리쳐 찔러, 물리쳐. 찔러, 찔러, 죽여. 해치웠습니다. 일단 치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 이제 다 파밍 끝났나? 상어 상어 또 왔어 상어 또 왔어. 얘 예, 주변에 뭐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저희 그 강 저 철 캐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상어 상어 잡아 상어. 아니요 스크랩이 아니라 저희 금속 찾습니다. 금속 아, 얘기합니다. 돌멩이 같은 그 철 말씀하신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네, 저희 여기 그러면은 파밍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작은 돌멩이가 없습니다. 작은 섬에도 원래 있습니다 조금. 아 저 지금 아까 하다가 잠깐 배가 고파서 왔는데 다시 가서 파밍 싹 다 해보고. 저희 지금 금속이 제일 많이 필요해서 금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어, 알았어 일할게요. 저 혹시 한 분 따라오실 분 있습니까? 여기 금속 많던데. 어디요? 눈꽃. 오케이 가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나중에 씨앗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씨앗도 식량 아닙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 야 이거 뭘 만든 거야 랄프야 여기다가? 눈꽃님 왜요? 여기 상어 있어요? 아니 어디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 똥칸 아닙니까 똥칸? 이거 그물 아닙니까 그물? 그물입니다 이거. 아 그물 맞네. 이거. 그물 여기다 줘. 네 그물입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보이시죠? 그물 예, 여기다 예. 쓰면 안 돼. 그물 떼어 가십시오. 우리.
어, 그물 여기다 주면은 상어 물어뜯으면 그물 날라가. 그물 설치할지도 모르는 새끼가 어떤 그물을 이렇게 해놨네. 뭐래. 근데 저희 아직 스트로리를 진행할 만큼 아이템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 스토리가 뭐야? 눈꾼님 조심. 눈꾼님. 아직 그러니까 스토리 아직 진행하기에는 오. 아직 저희가 아, 자원이 많아요. 아, 눈꾼님 상어 예, 예. 있어요. 조심 조심.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야, 가 돌려. 씨발 이게 뭐야 지금? 왜 아무것도 없다. 얘 지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선장. 아니 예? 누가 부인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뭐야? 아니 파밍을 안 합니다 지금 파밍조들이. 아 여기다 지금 여기 시발남들 어떤 새끼야. 저희 잠수했는데 어 여기 상어 따라왔습니다. 배 옆에 상어 왔습니다. 선장님 다 수장시켜야 배미... 합니다. 확인. 배 밑에 상어 있습니다. 누굴 수장시켜야 되나? 모래. 파밍조 배... 수장시켜야 합니다. 배 밑에 상어 있습니다. 모래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상어 확인. 파밍조 이 시발놈들 안 되겠다. 선장실로 해쳐 뭐야. 파밍... 지금 파밍 선장실로 다 들어와. 파밍조 이 개새끼들아. 해체무용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지금 뭐 장난하냐? 아우씨 선장님 선장님 그래 해용 말해. 이걸로 대가리 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게 뭔데? 병입니다. 초병?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이걸로 대가리를 어떻게 깨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아! 로프 있으신 분 오빈이한테 좀 주십시오. 네 자리 좀 이동해. 상어. 낚싯대 만들어야 됩니다. 상어 컷. 도망갔어. SH님 상어 조심. 아! 아니 다 뭐, 놀리고 이제 죽었어? 가자고. 선생님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이 없습니다. 판매할 게 없습니다 이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해야 된다고 다 놀리라고. 부선장 뭐 하냐고. 지금 팀원이 올라왔어. 인구 조용히 주십시오. 선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팀원이 다쳐서 데려왔다고. 맞아 맞아. 오바니 님이 살렸어. 에이스. 그렇습니다. 살리려면은 저희 침대 있어야 됩니다. 침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부선장 목숨보다 선장님 말씀이 예? 중요하십니다. 침대 아, 만들어. 내 친구 살려야 됩니다. 침대 말씀이십니까? 침대 부탁드립니다. 한 명 살려야 된다잖아. 아까 의리 없는 개새끼 누구죠? 야, 지금 상어 있는데 뭐 하냐? 이 새끼들 아주 오합지졸이네. 빨리 빨리. 잡고 있습니다. 상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이거 살리려면 지금 판자랑 야자나무 힘 있어야 됩니다. 야자나무 오케이. 이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 어, 침대 있죠. 1대1이면 침대 눕혀. 랄프 지금 랄프 저 침대 만들었다. 침대 눕히라고. 빨리 확인. 침대 눕혀. 친구 살리기. 자 이제 나가자. 섬에서 나가자. 다 놀리고. 감사합니다. 지금 상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동해야 돼. 해핑 어떻게 하죠?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피 따랐다 피 따랐다. 야 봤어 살리는 거 봤어. 자 됐어. 어 가자. 또 뭐가 필요해? 지금 이제 저 판자랑 뭐 필요하다 그랬잖아. 예, 상어 왔다, 상어 왔다. 상어 위치. 야, 저거 누구야? 저거 잡았다. 저거 해양수로 가고 있는데? 어, 상어 잡았어? 그렇지. 상어 고기랑 예. 다 파갖고 오고. 배에 못 타니 너들 빨리 타! 안 그러면 그, 니네 큰일 난다잉? 팀장님 빨리 오세요. 어. 야이. 판자랑 로프 바다익선입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예. 네. 판자랑 로프 빨리 다들 저기 그 해. 로프. 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판자가. 왜냐면 고기를 구워야 돼서. 맞습니다. 고기랑 물 제가 계속 채우고 있는데 판자가 부족합니다. 판자 있는 곳을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저기 부표들이 여기. 많이 없어 지금. 보자 배가 있으니까는 3시방 아 섬 주변에 배 방향은 누가 바꿀 건가? 그냥 마냥 이대로 떠돌다 보면은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선장님 식사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 지금 구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 지금 낚시하겠습니다 이제. 상어고기 구고 있습니다. 낚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자가 있어야지 이거 전기구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자원이 안 보입니다. 자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원 지금 12시 방향. 자원 12시 방 북쪽 방향. 북쪽 방향. 알겠습니다.
부선장님, 부선장님 방에도 상자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 저 북쪽 방에 서 보인다. 저기 닷 기준으로 아니 그 저기 저 깃발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다. 깃발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셀 테니까 깃발은 뱃머리 쪽에다 내가 달아놓게. 뱃머리 여기다가 이렇게 딱 깃발해 놓으면 여기가 이제 12시 방향인 거지. 오케이. 여기 배 똥구멍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가 배 앞 앞머리야. 12시 방향. 오케이. 멀어지면 죽으니까. 자, 저기 부표물들 빨리 다 가지고 수급해 가지고 다들 저기 들어오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발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희 판자 8개만 주실 분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희 지금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몇 번?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목소리 네, 갈라진 인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빨 판자 두 개 모릅니다. 판자 두 개 모자랍니다. 깡기 딱 와 이 개새끼야. 아 목소리 역겹네. 시벌. 편도결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편도결석이 느껴졌어. 편도결석 빼고와. 알갱이 빼고와. 목에 자리가 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 환자 부족해서 고기 못 굽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기 오크통이랑 몇 개 보이니까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닷을 돛을. 아니 근데 이게 랄프야, 예? 배 방향이 저걸로 조절이 되긴 하냐? 이게 지금 물살이랑 반대로 하면은 이게 안 흘러갑니다. 우리 말한 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조타수라 그래야 되나? 네. 조타수를 그러면은 그 효과에 그 효과. 아, 알겠습니다. 네가 방향 예? 다 바꿔가면서 파밍들 저기 하면 되겠다. 저희 정수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좋아 좋아. 상어 조심하십시오. 상어. 상어 왔다. 상어 왔다. SH님 위치 제보. 바로 아래 든다. 여기 바로 아래. 야, 이 정수기 아, 진짜 뭐. 좋다. 물 존나 채워지네. 개야무지네. 목말라. 야, 이제 정수기 있으니까 아니, 저것들 저 이제 담수 채우고 저것도 이제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예, 일단 담수 드실 분들은 빨리 다 드십시오. 되고, 담수는 없애도 되고 저 고기 하는 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 지색 우리 먹어야 됩니다. 전기 그릴 다 선장님 거라서. 전기 그릴에 너네가 구워서 먹어도 돼. 이제 그 우리 기존에 쓰던 것들 싹 다 갖다 이제 저기 상어 굽고 있는 거 빼고 저것도 갖다 X 길게 눌러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 아, 그럼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해. 있는 것만 다 굽고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원 침낭 일자로 싹 다 깔어. 인원수에 맞게끔 그 자리에다가. 조타수 재료가 없습니다. 예예. 조타수. 조타수 구유야. 왜? 이거 위치 잘 보시고 이동하시죠. 저희 이제 위치가 나온다 이거 해가지고. 아 이제 스토리 진행하는 거. 예. 너무 가깝다는데. 아 이게 안테나 그 자리도 중요합니다. 이게 좀 멀리 놔야 됩니다 저희. 지금 할 거 없는 인원들 12시 방향에 있는 재료 다 파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족같네 이거. 배 디자인이 족같네. 아니 씨발 존나 멀잖아. 얼마나 더 멀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가도 못 찾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씨발 어디가 산물 마셨으면 좀 태워놓으십시오. 됐다. 네 됐습니다. 저기 좀 파란색으로 와야 돼. 파란색 1500m. 저희 노를 저어라. 노를 북동쪽을 북동쪽 방향으로 노를 저어라. 노를 저어라. 와 이쪽이 아니지. 이쪽이지. 이쪽이지. 지금 파밍하고 있습니다. 노 많이 있습니다. 한자 4개가 없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꺼놔야 돼. 가운데 판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북동쪽 밑으로 떨어졌어. 이거 판자랑 로프 주셔야지 낚시할 수 있습니다. 와 없어졌다. 여기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먹었습니다. 다시 여기 떨어진 거. 여기 20개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안 보입니다. 요건데 노 적으십쇼. 노 상자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형도 여기 있죠. 노. 자 개인 물품 하나씩 더 추가한다. 노 하나씩 만들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거기 잘 먹어요. 큰일 났다.
여기 상자. 너 뿌렸어. 너 뿌렸어. 너 박스에 넣어놓을게. 너 부선장실 박스에 넣어놓을게요. 부선장실 박스 가서 전부 노를 받아라. 왔어요, 누꼬님. 배고파서 태연이한테 살려줘야 돼.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못 받으러 왔습니다. 배고파서 아 지금 누가 빠졌어. 중대님 살려줘야 돼. 선장이 구하러 간다. 오. 저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 상어다 다시 돌아간다. 아니 이거 배가 고파서 헤엄이한테 알아서 보여. 알아서 보여. 알아서 보여. 배가 고파서 헤엄이 안 됨. 아이고 이거 잠깐만 이거. 아, 선장이 헤엄 줄 모른다. 한번 뭐. 버려. 버려. 가 부족합니다. 배고파서 헤엄이 안 됩니다. 저거 죽겠습니다 이거. 죽지 않았잖아. 이게 지금 너무 빨라서 배를 멈춰주심. 배를 못 따라옵니다. 배를 좀 멈춰주십시오. 어, 큰일 났다. 아, 한번 시발 정말. 아하, 저분 저거. 준자 이 개새끼 뭐하냐. 닷을 내렸습니다 지금. 뭐하니? 개새끼 죽었다 시발. 저새끼 업어, 저새끼 업어. 업었습니다, 업었습니다. 야, 너 그만 접어봐. 지금 선원 한 명 죽었어. 이거 빨리 이거 선원 죽어가지고. 너 그만. 랄프 타. 오, 수박이 다 자랐습니다. 어, 내가 먹을 거야. 내가 선생님 갖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자 좀 주십시오. 아직 안 자랐어, 수박 다. 자, 이제 노 다 받고 저기 한 번. 나 1300m 남았으니까 계속 저어야 된다. 북동쪽으로. 아. 이쪽. 이쪽으로. 자, 선장이 짓고 저 부선장이 짓 저 노 젓고 있는 방향으로 다들 저. 노? 환자는 가면서 죽으면 되고. 노아 노를 저어라. 노가 어딨노? 어? 노 어딨노? 오리발도 노 어딨노? 환자 4개 로프 한개 뭐야 노는 거리 노가 어이구 아 상어 상이 없어. 6시 방향 내가 잡을게. 오케이 확인. 아 도망갔습니다. 일단 이거 야, 우리 치고. 이거 거지 그릴 다 없애겠습니다. 해치겠습니다. 전투조 출발. 거지 그릴 아, 다 박살 내겠습니다. 배가 너무 빨라. 아니 분명 노는 내가 세 개인가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전 사람 한 명밖에 없노. 없노. 잠깐만 노. 좀 잠깐만. 아... 야 맞짱 뜬다 창호. 들어와. 그렇지. 아니, 자 지방방송 끕니다. 아. 아니 노를 저으라니까 노를. 자, 노 저. 아. 루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와, 배가 너무 빠르다 이거. 그러니까 예. 이거 배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 낙오되게 생겼습니다. 오,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노를 저으라고 노를. 저 낚시하고 싶습니다. 저 비 오는데 수영하는 저 미친 새끼 뭐야 저거? 잠시 다들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 아, 인원 지금 나오죠. 씨발놈들 안 되겠다. 너네 한번 모일래? 개새끼들 한 명 수장시켜 줘? 아닙니다. 오 적겠습니다. 나 저기 부선장한테 카톡 하나 보내면은 부선장한테 카톡 하나 보내면 그 새끼 그냥 여기서 나가지는 거야. 빨리 노를 저어라. 아직도 1000m인데 한참 멀었다. 노 저어라. 누가 계속 저어야 돼 이거. 적고 있노? 개인적인 물품들은 좀 다들 만들어서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이제 적당히 파밍하고 노를 저어라. 노 만들어주는 저 개새끼 누구야 저거? 수장 시켜야 됩니다. 오빈이 저 반대 아닙니다. 이쪽으로 저으라니까 씨발 걸러 좀 아니 지금 부선장이 짓는 방향을 다 하라고. 일단 템 좀 먹었습니다. 선장님은 그 뒤에 확인해 주십시오. 좌표 가까워지고 있는지 파란 색깔로.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존나게 저어라. 그 화면 보면은 제가 위치랑 예, 파란 좌표가 저희 나옵니다. 파란 색깔 그 미터가 줄어듭니다. 지금 940m 남았다. 계속 지어라. 지금 계속 쭉쭉 지금 잘 적고 있어. 어, 900m 가까워지고 있다. 920m야.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900m 가까워지고 있어. 900m 됐다. 현재 900m 계속 지어. 그 방향으로 계속 지어. 저희 전방에 작은 성 하나 있습니다. 이거 파밍하고 갑니까? 작은 성 확인. 어, 부선장한테 물어봐. 부선장 파밍할 거야. 에 빠르게 합시다. 빠르게. 자, 섬 방향으로 다들 노 젓고 조타수는 돈 내릴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노를 저어라. 음식이 좀 빠르게 바닥에 있는 것만 싹 다 긁어가지고. 예, 들고 있습니다. 주셔야지 낚싯대 안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단 내립니다. 확인. 어, 단 내리고 자 다들 섬으로 다들 뛰어들어. 아, 뛰어들어서 아, 바닥에 아, 빨리 싹 다 캐. 아, 아. 빨리 캐. 아, 백이 때 상어 있습니다. 백이 때 상어 있습니다. 상어 저거 상어 그 미끼는 선장이 던질 테니까 상어 신경 쓰지 말고. 어, 템 많다 여기. 개초에다가 올. 개자식. 판자 그래. 하나만 주실 분 계십니까? 우빈이한테 판자 하나만 주십시오. 어디 계십니까? 판자? 배에 계십니까? 네. 이거 웬만하면 여기 저장소 안에 넣어주십시오. 혹시 제일 왼쪽 저장소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혹시 밥 있습니까? 밥? 밥 지금... 낚싯대 없어서 못 만듭니다 지금 밥을. 낚싯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로프가 없습니다. 어이쪽에다 씨발 로프 하나 못 구해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낚싯대 없다고 징징거리는 씨발놈 누구야? 이것도 이 새끼야. 진짜도. 방어했습니다. 아 개인 물품 알아서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로프 몇 개 필요하십니까? 저 하나밖에 없네 지금. 로프 하나 있으면 됩니다. 로프 하나 여기 저장소 제일 왼쪽 저장소에 넣겠습니다. 지금 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요랑 뭐 저기 눈꽃이랑 그요 우빈이 눈꽃 우빈이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해요. 네, 상어입니다. 상어. 아니 상어 미끼에다가 달라들게끔 다들 저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어를 지들이 몰고 다니네 비용신들. 어. 스크랩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 빨리 저기 저 잠수해가지고 빨빨들 캐. 하고 있습니다. 숨 쉬십시오 숨. 스크랩. 호흡하십시오 호흡. 저희 꽃씨앗 지금 필요 없습니다. 꽃이? 꽃씨앗입니다. 꽃. 씨앗. 파란색 꽃씨앗 필요 없습니다 저희. 꽃씨앗. 씨앗 지금 당장 필요 없습니다. 꽃씨앗 캐는 인원들 나한테 보고해. 그 새끼 죽이게. 저희 누가 꽃 지금 당장 지금... 그래. 저희 인벤 낭비입니다 지금.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바닷물 채워놓겠습니다. 씨앗 캐는 새끼들은 정신 나간 놈들이야. 선장한테 얘기하면 내가 선장이 처리해 줄 거야. 건방진 새끼들. 어 지금 굴이 많이 필요하십니까? 해초. 굴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케이. 굴이 아래 파밍 나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돌인데. 굴이 지금 눈꽃 있는데 여기 왼쪽 라인 돌아보시면은 깎아서 찾으시면 됩니다. 팀장님 스크랩 자 이제 출발합시다. 자 두겨즈 이게 이제 저 부선장 배터리 다 나갔어 지금. 두 개가 진짜 빠르게 힘들네. 아 배터리 새로 만들었습니다. 세워 가셔야 됩니다. 배터리 껴. 눈꽃이 어디까지 가셨죠? 저 여기 지금 와가지고 광 지금 불이 차. 선장님 저장소에 스크랩 구리. 메카닉 오리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그래. 부선장 빨리 그 배터리 끼라고 임마. 네. 안에다가 구리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 돌 많습니다. 돌? 돌 저 60개 있습니다. 네. 밥 있습니까? 저희? 돌이고 뭐 있네 없네 하지 말고 이씨. 자 다 돌리고 가겠습니다. 다 돌려 어... 820m 남았어. 빨리 노져. 방금 밥 필요하신 분 누굽니까? 와 여기 스크랩 저 그요입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어 스크랩도 바꿨다. 밑에 많은데 동물. 여기 앞에 상자에다 고기 넣겠습니다. 많으면 빨리 캐지 네. 않겠습니까? 캐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서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버리고 갑니다. 네, 야 버려! 지금 버려! 지금 버리고 디코에 추방해! 버리십시오. 노져! 크랩 넣고 어 너무 빠르다. 랄프님이랑 노졌겠습니다. 어 노졌겠습니다. 구리 넣고 저 방향 그 방향 아니야. 아, 이 방향 저희 아닌가? 지금 이거 섬 옆으로 섬 빼야 됩니다. 넣고. 예. 돌 넣고 선장이 지금 여기 지금 던지는 이 방향으로 저. 있습니다. 어, 이 방향으로 저. 악. 그렇지. 잘 잡고 있어. 자 다음 행성 이 방향으로 던져. 자 이 방향 다시 던진다. 2층에서 가는 저 방향으로 계속 놓아오면 돼. 싹 다 같이. 어, 확인했습니다. 이 방향. 여기 왼쪽에 다 야 다들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제로. 부선장 지금 옆에서 지금 된다. 악.
제로 제로 오른쪽에 제로. 제로 이제 필요 없잖아. 왜 안 올라가죠? 오프랑 판자 많이 필요합니다. 오케이 690m 얼마 안 남았어. 저거 못 먹으니까 그냥 다 그 그냥 노질이나 하십시오. 노 네. 너무 빨라서 못 먹힙니다. 노질해 노질 이쪽으로 선장이 놓는 노질. 방향에서 로나 저으십시오 그죠 빨리. 회초는 일단 선장에 넣겠습니다. 너 저 이제 600m 남았어. 계속 저. 너 박살 났습니다. 만드십시오 또. 그 방향으로만 계속 저으면 될 것 같다. 이제 600m 얼마 남지 않았다. 아 500m. 네. 벌써 절반 가까이 왔으니까 노들 적고 어차피 지금 젓는 방향으로 다 지금 저기 수급 될 것 같아. 앞에 지금 부표랑 여러 가지 보인다. 못 부서. 선장이 놓은 대로 저쪽으로 저어줘야지. 저 그래야 저거 먹고 가지. 저거 다 놓칠 거야? 이런 시발놈들, 야 일로 저으라고. 아무도 안 적고 저 혼자 적고 있습니다. 저 노가다 없습니다. 됩니다. 저도 적고 있습니다. 재료 파밍 하겠습니다. 지금 재료 파밍 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에이 얼마 못 먹었네. 에이 아닙니다. 지금 그물에 걸렸습니다. 그물에 걸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물에 걸리도록 유도하는 거 아주 좋아. 자 쭉 이 방향대로 줘. 노. 텃밭에 물 주기 하겠습니다. 쭉 저어봐. 아니 근데 이 게임 아침 되는 시간 언제야? 아침이 엄청 안 되는 거 같아. 존나 저녁이 개 기네. 바닷물 채우겠습니다. 400m 남았다. 400m 얼마 안 남았다 진짜. 근데 저기 가면 뭐가 겁니다. 있다는 거야?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네. 스토리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오늘 일단 이거 뭐 맞춰보려고. 스토리를 진행하면은 저희가 새로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점점. 방어 젠데스입니다. 6시 방향 배 밑에 있습니다. 인. 350m 남았다. 350m. 쭉 진행 방향 쭉 그대로 저. 파밍. 야 이거 그랩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게 진짜 선장의 머리가 되게 똑똑하네. 역시 현명하십니다. 이거 침대 다 누우면 잘 수 있나요? 네, 잘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침대가 두 개밖에 없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재료 온다. 네. 350m 정도에서 지금 끊겼는데 너 누가 안 적고 있나? 다 지금 재료 쪽으로 돌렸습니다. 재료, 살짝. 재료 먹고. 아, 재료 먹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재료 왼쪽에. 누가 다 박살나서. 저는 적고 있습니다. 나는 곧 박살나. 아, 이거. 재료. 루프 있으신 분 우빈이한테 세 개만 주십시오. 야, 이제 진짜 12시 방향으로 쭉 가야 될 것 같은데. 깃발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 저어 봐. 그러면 300m 될 것 같아. 거의 다 왔어, 지금. 되게 가까워. 보입니다. 선 보이지? 실루엣이 보입니다. 먹을 게 없네. 네. 먹을 거 없어? 예, 먹을 게 지금 하나도. 아니, 왜 저기 낚싯대도 없고 니네 뭐 다 그지냐? 왜 이렇게 먹을 거 없고 징징거려? 상자랑 루프가 부족해. 루프가 또 안 나옵니다. 이거 뭐야? 죽을 일이 되면 그냥 여기 상자에 템 넣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 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마. 확인입니다. 앞에 지금 저희 오크통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야 저기 저거 보인다. 시설 볼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볼트가 없네. 너 잘 줘야 된다. 그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이거. 선장실에서 다 가져가 먹을 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 선 쪽으로 다 나왔다. 옮겼습니다. 선 보고 방향 좀 틀어가지고 잘 가면 돼 지금. 살짝 한시 방향으로 가줘야 될 것 같다. 선장님 먹을 게 다 털렸습니다. 아 이거 가져가라 그래.
계속 꼬르륵. 현장님 이제 배터리 끄십시오. 와 됐다. 어머니 어머니네 어머니네. 꺼서 하고 있습니다. 큰 통 3개나 했습니다. 4개. 어머니네 빨리. 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지방 방송 꺼라 이 씨벌놈들아. 내 모니터 화면이 선장에게 노출이 안 될 시에는 그냥 입 닥치고 해. 아, 저 오카통 아깝다. 저희 지금 판자나 그런 기본 아이템들 다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판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 전방에 지금 판자도 좀 몇 개 보이고. 예,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랩을 안 쓰네, 거지 새끼들. 아, 이 새끼들. 저희 라디오 섬에 스크랩 많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어? 어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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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다 어디 방향 확인 어 상어 죽일게 무기 아 해쳤다 아 아니 너네 개인 그냥... 물품들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냐 진짜로 포가 지금 시간에 없는 건 좀 오케이 자 저기 그렇다. 저기 저 저기 저 건물로 가야 돼 우리 아 요 앞에서 단 내리겠습니다. 어 여기다 내려주십시오.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둘 셋. 꼭대기가 메인 보상입니다. 뭐야 안 올라가. 야야 단 어... 내린 거 맞아? 단 내린 거 맞아? 배가 어, 배가. 오. 다섯 명 안 내려. 다 내려져 있습니다. 내렸습니다. 내려져 있대. 다시, 다시. 건너가 어, 건너가. 아, 네 상호 있습니다. 아, 상호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음식 남는 분 있으십니까? 음식 남는 분. 아 음식이 아직도 없으면 아 씨발 낚싯대들 다들 없어? 주십시오. 아니 선장님도 파밍하고 오십시오 위에. 알았어. 로프 있으신 분 오민이한테 하나만 주십시오. 낚싯대 만들어서 제가 고기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 이거 이파리가 하나밖에. 어 나 왜 안 올라가지? 이파리 하나 있습니다. 어 제일 왼쪽 상자에 이파리랑 판자 넣어 놓겠습니다. 선장님. 안 올라가지. 제가 선장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아 낚싯대 만들었습니다. 여기 배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점프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 오케이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낚시하고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아이템 말고 청사진을 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대기 올라가야 됩니다. 어, 누가 노트 먹었네요. 여기 선장님 뒤에 여기 상자랑 문 밟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 먹었습니다. 어 됐어. 네. 여기에 청사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아이템들 저희가 얻으면은 점점 진화할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제 거니. 다 떨어졌어. 들어갈 거. 아,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다란 이런 나무 상자 같은 게 아이템입니다. 오. 이제 끈끈이랑 많이 있네. 네. 완전 아래 볼 거 많습니다. 아, 여기도 약간 조금 점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상어 여기 잡아서 다 굽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다. 점프 개빡센데? 그 돌아오면 식사 좀 하십시오. 거기 다 먹었을 텐데. 아, 다 먹었다고? 예, 거의 다 털었을 텐데 아마. 다 털었어? 예, 아까 먹고 지금 저희 지금. 여기 머리 밟고 올라가십시오, 선장님. 어디 갔습니까? 아니야. 근데 안 가도 될 것 같아. 다 털었대. 예, 그 지금 그치. 저희가 그거 퀘스트 템도 먹었습니다. 오케이. 다 털었어. 저희 노트 안 턴 것도 있습니다. 저희 노트 다 털어야 됩니다. 어, 노트 하나. 아, 나머지는 있어요. 다 털어와. 자 그러면 T 누르면 그 먹은 노트가 나옵니다. 다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2월 12일, 1월 1일. 예, 거기서 찍히는 좌표 보고 다음 위치로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스토리구나. 예, 엔딩도 있습니다 이 게임. 이거 못 엔딩은 볼까요? 다들 유튜브로 봐. 저 아, 청사진도 다 해야 됩니다. 어 친구 뭐야 이거 누가 말 건다. 첫 번째 장. 고기 굽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서 네. 드십시오. 모두 싹 다 먹었죠. 1939로 가면 된답니다. 맞습니다. 1939입니다. 좌표. 1939. 예, 신규 캐릭터 탈라 플레이 가능이라고 합니다. 아 캐릭터 올라갔고요. 자 오늘 이 게임을 산 인원 있나? 아, 저입니다. 문고 샀습니다. 샀습니다. 예, 저도 샀습니다. 플레이 타임 2시간 넘어갔나 지금? 아! 전 옛날에 선장님이랑 같이 했었어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 플레이 타임 2시간 넘어갔나? 예, 넘어갔습니다.
아쉽게도 환불은 못하게 됐구만 자네들은. 슬픕니다 선장님. 게임 안 삽니다. 아쉽구만. 어이. 야, 아, 알맹이, 알맹이 야, 다 꺼. 다른 게임 하자 이제. 아주 재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아주 재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재밌었어. 다들 이제 말들은 잘 듣고 괜찮았어. 그래서 이 인원대로 해서 다른 게임 갑니다. 무슨 게임을 갑니까? 그 어몽어스? 어몽어스 말고 그 덕몽어스 그거 좀 어때 랄피야? 똑같아요. 어몽어스나 덕몽어스 똑같아? 근데 그 스틱 보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리마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좀 더 많은. 예, 네. 처음 하는 사람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복잡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선장님 저 멍청대가리라서 그런 거 못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디시트를 해야지. 디시트. 저도 갈통이라서. 디시트 좋습니다. 예. 디시트. 예. 디시트 좋다. 정치하는 게임이잖아. 맞습니다. 예. 오케이. 디시트 무료 아니냐? 맞습니다. 오케이. 디시트 어떻게 쳐 랄피야? DECEIT요. DECEIT 오케이. 디시트 오케이 좋다. 디시트 하러 간다. 이 몇 명을 할 수 있어? 디시트는? 8명이었나 6명이었나 할 수 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름 닉네임 뜨냐? 뜹니다. 오케이. 자 다들 디시트 깐다. 70. 예. 아. 예. 확인입니다. 디시트 용량은 13기가다. 오. DECIT 디시트. 디시트. 다운이 다 완료됐습니다. This is